경기가 2018년도 자랑스런 경동인으로 선정하여 모든 경동인의 기관으로 삼고자 그 뜻을 이렇게 담아드립니다. 자, 2019년 2월 19일 성동창회의장 이진규 축하합니다. 이진규 총회장님, 임원진 여러분, 또한 저희 오천식 24회 본교회장님이나 우리 본교회 여러분들, 특히 이번 아프리카 브랜드에 함께 동참하여 주어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 우리 정승우 동기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1999년도에 암 투병을 하면서 극복하고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하면서 우리 저를 도와준 그리고 동역자로서 함께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아내와 또 저를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가족, 삼남매 가족분들에게도 같이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 의사라는 달란트를 갖고 소외되고 소외되어 불쌍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 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그 통로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계 재난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납니다. 2004년도 12월 25일 다음 날 26일 날 쓰나미가 동남아 태국서부터 인도네시아서부터 아프리카 북부까지 크게 쓰나미가 났을 때 우리 소랑미라레와 함께 스리랑카를 또한 2008년도에 중국 수천성에서 지진 났을 때 그린다크와 함께 또한 2010년도 중남미 IT 지진이 났을 때 굿피플과 함께 또한 2013년도 필리핀 타크로반에서 대형 태풍이 났을 때 또한 2015년도 네팔에서 지진 났을 때 우리 굿피플과 함께 저희 부부는 봉사의 길로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나누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의료의 끝장인 아프리카 브룬디로 가서 그분들과 함께 지냈고 또 2018년도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미얀마에서 나라를 잃고 가진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나서 지금은 방글라데시에서 난민촌을 100만 명 이상의 난민촌을 공통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촌 그들은 삶의 끝장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금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이 저희 주신 탈란트를 통해서 이분들과 함께 위로하며 고통을 나누며 함께 힐링 투게더 해피 투게더를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상은 저희에게 남은 여생 더 열심히 살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012년도에 간암 수술을, 큰 수술을 받아서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쌍거를 찬 부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범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에 허락하는 최선을 다하면서 아픈 분들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